그런데 우리가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다가 이렇게 타입을 추가한 거잖아요. 타입을 추가한 것 외에도 상당히 요긴하고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타입을 지정을 할까요? 타입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잘쓸수 있잖아요, 편리하게. 그런데 굳이 이 타입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불편하게 굳이 타입을 지정을 하면서까지 일이 손이 좀더 많이 가게끔 불편하게 할까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도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의 차선. 그죠? 이게 도로의 차선들입니다. 1차로에는 초월사로, 2차로는 이렇고 승용차와 작은 승합차, 3차로는 대형 승합차와 1톤 이하 화물차, 4차로는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대형 화물차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차선을 꺼놨죠. 그죠? 이렇게 차선을 꺼놓지 않고 아무렇게나 다닐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선도 없고, 뭐 차선이 있다 하더라도 1차로에도 뭐 건설기가 다닐 수가 있고, 2차로에도 대형 차량이 다닐 수가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놓으면 또 운전하기 편리할까요? 더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고, 더 빨리 갈수 있을까요? 목적지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느냐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고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차선이 없으면은, 여기도 보면 지금 차선이 있고 차들이 막 다니고 있잖아요. 차선이 없으면 더 편하게 자유롭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차선이 없으니까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차도 훨씬 더 밀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보면 차선이 없거나 차선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규정이 1차로에는 뭐가 가고 2차로에는 뭐가 가고 이러한 규정들이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코딩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코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막 엉키고 설키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지정함으로 해서 정확히 이 차로에는 어떤 차들이 갈수 있다. 넘버에는 넘버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변수에는 이것만 들어갈 수 있다. 이 종류를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교통도 편리해지고 운전자들도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운전자가 동시에 도로에 나오더라도 서로가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코딩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시차를 두고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10년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다른 사람이 또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 프로그래밍이죠. 즉 운전자들 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로에 차선을 껐듯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에 차선을 꺼둔 것이 타입스크립트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